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난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빵 하면 주로 동글동글하게 부풀어오른 모양을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빵은 담요처럼 납작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담요처럼 납작하게 생긴 이 빵은 바로 인도의 전통빵 난이랍니다. 우리는 이 빵을 난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난은 페르시아어로 빵을 의미해요. 그럼 이제 난이 인도의 전통빵이 될 수 있었던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14세기 인도의 델리에 쿠시르라는 인물이 살았어요. 그는 당시 음악가와 궁중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중동 지역에서 도망쳐온 난민들이 있었는데 델리 술탄 왕조한테 거부를 당해 인도 근방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나 쿠시르 또한 어릴 적 살던 곳을 몽골인들이 침공해 인도로 도망쳐왔던 적이 있어 난민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밥을 나누어 주거나 입을 옷을 기부하는 등 난민들을 열심히 도왔답니다. 고맙네, 쿠시르. 그대에게 줄 것이 그다지 없지만 이거라도 받아주게나. 우와, 이게 무엇인가요? 이것을 우리는 난이라고 부른다네. 한번 먹어보게나. 이 고소한 향과 쫄깃한 식감 너무 맛있어. 이 난은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건가요? 저 진흙으로 된 화덕을 사용한다네. 네? 먼저 밀가루, 소금, 이스트와 물을 섞어서 반죽을 만든 뒤 화덕 속 벽에 반죽을 붙여 구워주고 살살 떼어주기만 하면 완성이라네. 정말 훌륭하군요. 이 난을 챙겨가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게. 궁전으로 돌아온 쿠시르는 왕에게 난민들이 구운 난을 소개했어요. 이 납작하게 생긴 빵은 무엇이냐? 이것은 난이라고 합니다. 난? 중동 지역에서 피난 온 난민들이 구워서 제게 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지금까지 몰랐던 거지? 여봐라, 이 난의 조리법을 알아와 왕실에서도 굽도록 하여라. 네! 인도의 왕은 빵의 맛과 식감에 감동해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해 황실에서도 난을 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쿠시르는 자신에게 맛있는 난을 나누어준 난민들의 모습을 떠올려 시를 써서 이 빵에 대한 기록을 남겼답니다. 이후 난은 수프나 카레와 함께 먹거나 고기나 야채 등의 토핑을 얹어 먹기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버터, 감자, 견과류 등을 토핑 대신 난의 소로 채워 만두처럼 만들어 먹기도 했죠. 어려운 형편에 처한 난민들을 도우려던 쿠시르. 그런 쿠시르에게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준 난민들의 따뜻한 모습이 인도의 대표빵 난을 탄생시켰네요.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우면 나중에 큰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